안녕하세요. 남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3 3월 학평 고전수필 마하누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글쓴이는 유배를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래복합으로 묶인 견해우의 화자와 똑같이 유배를 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멀리 유배를 가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이 종이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곳에 사는 사람이 조언을 하는데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말을 팔아 소를 사서 남에게 대여한 후에 곡식을 대가로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글쓴이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이곳까지 태워준 말에 대한 신의를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계라는 신리보다 신이라는 관념을 더 중요시한 그런 대답입니다. 그때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신의는 고루하구려라고 말하면서 동물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고 생계를 포기하는 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제 퍼뜩 깨달았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는 신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서글피 한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대부로서 신리를 추구해야 되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깨달음의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은 과거에 독서를 일삼았고 태평성대를 살다가 죄를 지어서 불모지인 유배지에 왔다라고 말하고 생계를 위해서 지금 현재 말을 팔았고 그리고 소와 바꿨고 그리고 소를 빌려주고 장사꾼처럼 매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당시에 장사꾼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이 내게 큰 눈을 끼쳤구나 하니까 호구지책이라는 한자성어도 알아두면 좋고요. 그리고 생계가 사대부가 추구하는 관념보다 더 중요해진 현실 그리고 그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개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말은 나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내가 데리고 있지 못하고 소는 나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하여 라고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배간 자신의 처지가 지금 대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주인으로 본다면 자신은 주인을 섬겼지만 지키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고 내가 이들을 몹시 그르쳤구나. 이 입 때문에 입은 먹고 사는 일, 신리, 생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이 몸에 누를 끼치고 동물들을 끝내 그르쳤다라고 말하고 여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리 때문에 사대부가 신의를 저버린 그런 상황에 자신을 자조적인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에는 부끄럽다가 마음이 풀렸다가 결국은 속을 퍼져서 혀를 차며 이 글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찬다는 건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유배지에서 생계를 위해서 신의를 저버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 또는 갈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많은 문제와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